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 자기 영광의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염소을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을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왔고,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의의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우게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사되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니 너희가 용기된 형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온 내게 한 것이라 하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라 낙은에 되었을 때용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네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말사되 주여 옥에 가오는 때 주의 말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낙은에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량지 아니하러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르사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곤데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강절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죠 그래서 우리 초도 이제 세계의 초가 이제 켜져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대강절은 2000년 전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축하하는 절기기도 하고요,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또 기다리며 또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 특별히 마태복 25장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가를 비유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더디 오는 것 같지만 한밤중에 신랑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 자신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날이 있을 거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분명히 우리를 분별하시고 또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는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어, 그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현재의 삶을 더욱 올바로 살아가게 도전하기 위하신 거죠 그날은 반드시 오고 지금도 다가오고 있는데 등에 기름을 소비하고만 있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나 또 맡겨진 달란트를 땅에 묻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어리석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 위해서 기름도 부지런히 준비하고 맡겨주신 달란트 잘 활용해서 잘 투자해서 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으시고 우리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어, 오른편과 왼편에 우리들도 어, 구분해서 나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4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형제들.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 외로움, 벌거벗음, 병듦, 옥에 갇히는 것 같은 정말 인생의 어렵고 힘든 불행을 경험하는 지극히 작은 이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그 구분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적으로 접근하면 조금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너무나도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오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도 오해, 오해합니다. <laughs>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도.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교리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굉장히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굉장히 조금 어렵죠. 아, 그럼 구원은 우리가 행함으로 받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거를 교리적인 어떤 물음이나 논쟁으로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올바른 삶의 내용과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이거를 교리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이거를 판단하거나 논쟁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들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교회를 위한 복음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미 하나님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 따라가는 교회를 위한 그 교인들을 위한 복음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마태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드러나는 증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의 열매들이 어떠한 믿음의 증거들이 드러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참저 사람 예수님 잘 믿고 있구나. 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삶을. 믿는다는 것은 그대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믿는다. 그거는 내가 그것을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 우리, 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 기독교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을 삶이 아니라 그냥 관념으로 어 이렇게 어 묶어 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수학 공식 외우듯이 수학 공식 외우듯이 일도 어 하기 이런 이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 이렇게 굉장히 도식적으로 물론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좀 삶으로 좀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 숙제가 우리들 안에 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행함으로 구원 받냐 느 믿음으로 구원 받느냐 이 이 교리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믿음은 행함으로 받는다고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laughs>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마태복음의 본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접근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보시면 주님은 지금 우리가 무슨 종교적인 모습을,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칭찬하거나 책망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신 모습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코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예수님께서, 아, 너희 참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고, 그거는 기본이고, 우리가 얼마나 그삶 속에서 어, 예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느냐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가 드러나느냐 이것을 통해서 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땅히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사람들 그리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지금 구분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는 두 가지라고 하죠 두 가지의 죄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의 말씀처럼 도덕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것을 그냥 기억화하는 죄악이 <laughs>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죄의 모습이에요. 근데 두 번째 죄에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이 있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헷갈리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죄가 있고 해야 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두 번째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모습이 훨씬 더 심각한 우리의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도지를 받았는데, 전도지의 제목이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지옥을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전도제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뭐 이런 전도진 많은데, 그전도지는 거꾸로, 지옥을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이 써있더래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전도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을 살펴보면 는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어, 딜을 넘겨보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설명이 적혀있지 않은 채로 아주 큰 글자로 이렇게 쓰여있다고 그랬, 그러더라고. 이렇게 쓰여있대. 요 여러분, 어떻게 쓰여있을 것 같아요? 지옥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아주 큰 글자로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게 무슨, 뭐 이게 왠지 철학적인 것 같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지옥을 가기 위해서 무슨 큰 죄를 지거나, 짓거나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피도 눈물도 없이 살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잘안 되시나요? 이게 뭡니까? 그냥,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거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 네. 사실, 예수님 없어도, 우리는 뭐 상상도 하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상상도 하지 못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없어도 잘 살아요. 그리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잘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뭐 예배만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한 주의 삶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 또 봉사하시고 희생하시잖아요. 주식에 투자해야 될 돈도 모자른데 여러분 열심히 헌금 생활도 하시고, <laughs>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쓰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고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런 거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계산적으로 보면요. 우리보다 더 많이 일할 수 있고,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고,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고, 더잘살수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실제적으로도 그래요. 실제적으로도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부자가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다 사람들 교회로 올 텐데, 그렇지 않기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없어도 살아요. 예수님 없어도 너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것도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아무런 마음도, 그런 삶도,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병증감에서 문학가인 C.S. 루이스 역시 이런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지옥을 향한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예. 지옥 가는 길이 참 어려우면 어려우면 사람들이 힘들어서도 안갈 텐데, 그게 너무나도 편하고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것에만 적용되는 말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역시 밋밋한 내리막길을 걷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건 역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 읽고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예배를 한주두주 주 빠지면 굉장히 마음이 껄쩍지근합니다. 이게 <laughs> 뭔가 가다가 비가 오고 벼락이 치면 밖에 나가면 안될것 같고 뭔가 예배를 한두주 이렇게 빠지면 뭔가 조금 이상해요. 기도를 하루 이틀 좀안 하면 뭔가 내삶이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한 며칠 못 읽으면 이러다 큰일, 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조금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지나다가 예배를 한 달, 두달 빠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예배 안 드리는 게 편해져요. 기도를 한 달, 두달안 하게 되면 그냥 기도 없이 살게 돼요. 말씀 그렇게 몇달 동안 말씀 멀리 하다 보면 그냥 그것이 그냥 우리들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이 돼요. 그리고 나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봉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내리막길로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요. 근데 그 길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다시 돌아올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닌가요? 물론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배달교의 성도님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예배 한번 안드리면그 고통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다시 <laughs> 예배당 나오시고, 기도하러 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네. 네. 근데 어느 순간 그걸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잃어버릴 때. 아무것도 하지 않나. 더군다나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키기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매우 분명한 우리의 말씀을 주시고,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이이 모습 이 모습은 정말 우리가 아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에요. 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장 강조한 말씀이 무엇이죠? 무엇이 첫째가는 율법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35절에 40절.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강령이란 것은 그 뜻이 본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형제 또한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결국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함께 우리 의 삶에 있을 때 그것이 바른 삶이고 바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만 사랑하라고 오늘 본문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점점 확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부터 작은 일을 통해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랑이 지극히 작은 것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오른편에 선 사람들이 무슨 큰일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주고, 복마른 사람에게 마실물 주고, 낙은에 되어서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사람을 영접하고 벗이 되어 주었고, 벌거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돌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두렵고 희망이 없을 때 그런 사람들 찾아가 함께 해준 것이죠. 어, 정말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 작은 일도 왜 우리가... 어, 행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이런 작은 마음의 나눔, 물질의 나눔, 사랑의 나눔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나도 이 세상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핑계인 것 같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정말 이런 이런 것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힘들고 아픈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그냥 가만히 못 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갑자기 도우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라고 믿습니다. 또한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런 귀한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할 때도 어, 교회 누가 어렵다고 그러면 어, 그리고 어, 어느 선교사님들이나 어, 어떤 분들이 교회 와서 또 교회 사역에 대한 이야기라고 또 또 그들 가운데 또 힘든 이야기들을 하면 꼭 그분들을 위해서 어, 헌금을 하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어, 이런 분들이 꼭 계세요. 어, 근데 어, 그 식사를 대접 받기가 너무 죄송스러운 분들도 계세요. 어, 오히려 우리가 오히려 식사를 대접 받아야 될 분들인 것 같은데, 어, 그분들 그런 분들이 식사를 대접하시고 헌금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은 한 제가 어, 너무나 귀한 몸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본인 차나 좀 바꾸라고 제가 <laughs>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냥 이게 비즈니스를 하는 적인데, 그냥 정말 언제서도 이상할 것 같이 하는 차를 끌고 다니면서 열심히 사는데, 그냥 이런 일에 너무 적극적이에요, 너무. 그래서 제가 이거보다 그냥 우리 집사님 차를 바꾸는 게, 또 가족이나 교회를 위해서 안전할 것 같다고 근데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안 하고 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들이냐면 사실은 본인들도 그런 삶을 겪은 분들이 사실은 또 이런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헨리나우엔이라는 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런 그 목회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요. 목사가 너무 상처가 없어도 안 돼요 <laughs> 그리고 목사가 너무 거룩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실까 봐 제가 또 부연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여러분 진지하게 받아들이니까 목사가 목사가 너무 혼자 거룩하고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살잖아요 그럼 교인들 맨날 정죄해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못 사냐 <laughs>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그런 목사님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회자가 상처도 있고 마음에 아픔도 있고 그런 것도 경험하고 그래야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그 상처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야. 아이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어려우실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 사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들 가운데 그런 상처 아픔 하나 없는 사람들 없잖아요. 가족 안에서 또 사업하다가 아니면 인간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사역하다가 어, 우리들이 다 상처받고 아픔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 입은 치유자가 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상처도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어 내가 당한 것보다는 당신이 당하는 건 별것도 아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고 하면은 아무런 치유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튼 치유도. 저는 어떻게 이런 이런 아픔 있는 사람들이 이사람들 나눌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 가운데도 이런 아픔들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만져신 치유의 경험도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속담에 정말 좋은 말들이 많잖아요. 전 우리 이게 속담이라는 건 우리들이 많이 쓰는 말들은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콩 한쪽도 나눠먹는다 콩 한쪽도 나눠먹는다 이게 여러분 너무 좋은 속담이에요 이런 거 많이 써야 돼요 콩 한쪽도 나눠먹는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원래 나눔이 좀 응? 나누는 것 함께하는 것 이게 좀 강한 응? 그런 민족이었어요, 정말. 근데, 어, 정말 살다가 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콩한 적도 나눠 먹는다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작은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작은 일로 끝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얼마나 귀한 역사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줄일 때 마, 어? 주릴 때 말고, 목, 말마때 마실 거 줬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칭찬받고, 오른쪽에 갔는데,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즐게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사실, 우리가 하면서도 우리가 이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쓰시는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제가 아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 6.25 전쟁 때,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어려웠습니까? 그때, 그때 많은 미군들이 한국에 가서, 어, 그, 전쟁에 참전도 했지만, 그때 참 많은 한국의 고아들, 아이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 이제 어떤 한 청년이, 한 미군이 이 가난한 한 청소년을, 하우스보이로 일하던 청소년을 눈여겨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군이요, 이 정말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어, 내가 진짜 한 생명이라도 건지고 싶다고 그래서 아주 어리지도 않았는데 이 17살 먹은 이 청년을 미국에 데리고 가려고 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묻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공부해 보지 않겠느냐. 어, 그랬더니 어, 이 청년은 처음에 그 말을 의심했겠죠. 왜냐하면 갑자기 쨍판 모르는 그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 그 미군의 말이 진심임을 알고요. 어, 그걸 같이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절차가 있잖아요. 이제 대립국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절차가 점점,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미국, 미군, 그, 그 미군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그 제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청년을 대립국 가기 위해서요. 그것을 다섯 번이나 미뤘대요. 다섯 번. 6개월을 다섯 번. 그건 뭐죠? 30개월. 거의 2년 6, 2년 6개월을 이한 청년을 데리고 가겠다고 그 어려운 환경, 그 힘든 그 속에서 버틴 거예요 예 그리고 수많은 미군들이 죽고 어~ 대부분의 미군들이 빨리 이~ 자신의 고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던 그때 이 사람은 이게 30, (30개월이나) 기다린 거예요 이 청년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근데 이미군이요 그게 부자도 아니었어요 부자도 예. 그~ 아펠레산 상맥에 노스캐롤라이나의 아주 작은 탄관 총에서 태어났고 게 거기서 아주 작은 마을에서 살던 그 청년이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사실은 생계 때문에 군대에 지원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이 한국전쟁까지 참전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미군이 자기도 가진 게 없지만 그한 청년을 한번 돕고 살리겠다고 미국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을로 가가지고 거기서 키운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온 마을이 같이 그 한국에서 온이 청년을 키운 거죠. 그리고 이 청년은 그곳에서, 어, 미국에서 대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죠. 근데 이 사람 이 한국으로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돌아온 그 분이 누구냐면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정환 목사 김장환 목사님이라는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세계 그 침례교 회장도 하시고 뭐 극동방송 뭐, 이 사장도 하시고 그리고 김장환 목사님을 통해서. 어, 우리가 이게 잘 아는 뭐 이동훈 목사님이라든지 뭐 여러 귀한 목사님들이 또 배출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김장원 목사님이 지금도 어, 살아계시긴 하지만, 살아계시지만 평생 그분을 통해서 한 80여 명의 귀한 목회자들이 또 배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군, 흑인 미군 그한 사람의 그 작은, 사실 작은 건 아니죠. 정말 큰 희생이죠. 그것을 통해서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이 책에다 이 얘기를 쓴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됐는지. 썩 정말 그러면서 그 책에 뭐라고 쓰냐면 이 미군의 이름이 칼파워스라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그 책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누구나 김장한 목사님처럼 유명한 사람이 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살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칼 파워스 상사처럼은 될수 있다. 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할수 있는 그 작은, 일, 물론 이건 작은 일이 아니지만, 정말 큰 일이지만, 그러나 이 마음이 나눠지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누구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때가 되면, 아, 우리가 다 깨닫게 될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그 모습이 다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지, 왜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도, 도왔는지, 왜 내가 그때 그이 교회를 섬겼는지. 이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 가면 이게 다 이게 드러날 것 같아요. 다 깨달아질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순간마다 그런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과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작은 마음이라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섬기며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은 여기 내 형제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믿음의 형제들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직은 주님을 모르지만 주님을 영접하게 될 형제들을 의미하죠. 이렇게 우리의 사랑과 나눔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런 사랑이 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이 칭찬하시면, 아유,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일을 했습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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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이 정도. 아, 이거 정말 깊은 대공이죠. 우리는 되게 아,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지 이렇게 의식하고 의지적으로 할 때도, 어, 의지적으로 하려고 할 때도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여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 뭡니까? 그냥, 내가 언제 주님의 일을 한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 반대편 사람은 뭐죠? 내가 언제 주님을, 주님의 일을 하지 않은지 모르는데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안 줬습니까? 완전 거꾸로 에된 모습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때로 우리들의 삶에도 좀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우리들의 인격이 됩니다. 인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요, 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해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것들을요, 계속 의지적으로라도 반복하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요,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이해하는 것을 선택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간다는 거죠. 거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을 맞아도 불평부터 시작하고 시작, 불평부터 시작하면요. 미워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게 내가 돼버려요, 내가. 그래서 가끔은 자기도 놀란다니까요. 화내지 않을 일인데 화내고 있어요. 화를 내고 내가 왜 화를 내지? 고민하게 되죠. 근데 일단 한번 화를 냈기 때문에 반복할 수는 없,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laughs>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근데 거꾸로 된삼들은 그래요. 화낼 상황이 또 일단 웃어요. 그리고 집에서 생각해, 아 내가 그때 왜 웃었지? 화를 냈어야 되는데. 응?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그냥 우리의 삶의 즉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우리가 작은 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봤을 때, 어떠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를 여러분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이런 귀한 모습으로 베풀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귀한 삶들이 일들이 내상 가운데 더욱더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예. 정말 우리에게 이런 분들이 참 많아지신다면 너무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예. 정말 지극히 작은 사람. 근데 꼭 작은 사람만 여러분 사랑하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많아진다면 이런 사람들을 보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는 모두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심판대 앞에 서서 지극히 작은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어떻게 되는지 대답해야 될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안에 지극히 작은 사람부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주님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섬겨줘야 합니다. 그들의 피로를 채우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먼저 믿음의 형제들을 돌보는 마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변화는 나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변하는 교회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요,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신앙의 이제 아주 건강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자면이 힘이 약하면 세상 때문에 교회가 변하고 교회 때문에 내가 변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우리는 거꾸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 안에서 귀한 삶을 우리가 실천하며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